네, 안녕하세요. 알자붐입니다. 거의 붙박이가 됐어요. 네, 권지혜님 모셨고요. 아, 오늘은 어떤 야금기가 소리를 얼만큼 줄여주는지 데시벨 측정기를 통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 예정이고요. 저희가 준비한 야금기는 이렇게 6개 있습니다. 요거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가장 싼 USA라고 찍혀있는 예, 2구짜리 돼지코고요. 자, 요거는 여기 자석이 붙어 있어가지고 예,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진 배흐? 배흐. 예. 그리고 요것도 역시 자석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남의 거라서. 이거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고무가 아니라. 요거. 자, 요세 개가 이제 연주 때 사용하는 야금기고, 여기 있는 야금기는 연주 때 사용하시는 야금기는 아니에요. 전에 한번 내가 야금기 갖고 와라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이거 갖고 와가지고 끼고 있던데 이거는 악기 연주할 때 쓰는 야금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가정에서 연습하실 때 늦은 시간이나 방음이 잘안 되는 아파트에 살고 계신다든지 너무 주변에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든지 할때 사용하는 야금기예요. 고무로 된거 그리고 밖에는 고무 안에는 금속으로 된거 하이브리드네요. 자, 이거는 금속으로만 된 거. 얼마나 소리를 줄여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조건 하에서 테스트를 해봐야지 이게 과학적인 테스트가 되겠죠? 네. 데시벨 측정하는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다양한데 엄선해서 두 가지 어플로 동시에 측정을 하도록 하는데요. 자, 저희는 둘다 아이폰 7이고요. 권지혜님 거는 데시벨이라는 어플이고요. 제 거는 사운드 미터라는 어플을 이용해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권지혜님 오셨는데 말씀도 한마디도 안 하고 계시고 이거라도 하시죠. 네. 어떻게 할까요? 일어나서 할까요? 아니면 앉아서요? 앉아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죠? 네. 네. 앉아서 하시고 일단 비올라는 제 비올라 16인치 비올라고요. 그리고 줄은 도미넌트 가른지는 꽤 됐습니다. 일단은 없이 어떤 현이 편하세요? 레 줄이요? 레 메조 포르테. 네. 아니 아니 어떻게 할까? 네, 메조 포르테. 메조 포르테 편안하게. 이번에는 그 USA라고 했던 원래 보통 사용하는 오케스트라에서 사용하는 야금기 이거 사용하신다 그랬죠? 네. 예, 이거 권지혜님 겁니다. 요 끼우시는 방법은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줄에다가 끼우시고 네, 요렇게 걸어주시면 돼요. 그 상태에서 요거를 네, 브릿지를 잡아줘서 소리를 작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 2구짜리 야금기는 소리를 작게 한다기보다는 곡에서의 효과를 위해서, 음색의 변화를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더 크게 나오기도 하네.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소리를 작게 하려는 게 아니라 음색을 변화시키기 위함이다. 조금 작긴 이상하다. 작아요. 메조 포르테로 하신 거 맞아요? 네. 다른 줄로 해볼까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됐어요. 네네. 됐고, 자, 이제는 마그네틱 있는, 걸로 하는데 뭐 거의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결과는 비슷할 거예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 뒤쪽에 자석이 있어가지고 예, 여기에 그 다른 녀석이 하나 있거든요. 요걸 끼게 돼 있어요. 요거 쌍이에요. 같이 한 쌍인데 예, 뒤쪽에 있는 자석이 요쪽에 달라붙어서 이걸 사용하지 않는 연주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네. 커졌나요? 아까랑 비슷해요. 아, 그래요? 네, 아까랑 비슷하네요. 다행히. 자, 이번에는 요 플라스틱 재질로 된요 녀석으로, 예. 네. 그럼 어떻게 끼는 거예요? 이렇게 꼈습니다. 이걸 방법은 똑같아요. 방법은 똑같군요.
그래서 네네. 사이로 집어넣어서 안 보이는데요? 아 돌려서 비틀어서 네, 끼우면 됩니다. 요 금속이 이쪽 브릿지 쪽을 바라보게 끼는 게 좀 힘드네요. 네, 뭐 낀 듯이 안 낀 듯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네. 연주자 잘못인가요? 아니. 혹시 일부러 더 작게 나오게 하려고 작게 하고 그런 거 아니죠? 아니, 네. 알겠어요. 지금 여러분 결과를 보셔서 알겠지만 이 셋 다 거의 안 꼈을 때랑 데시벨 차이는 거의 없었어요. 정확히 데시벨 그걸로 재면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 결과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이제는 이 4구짜리로 넘어갑니다. 이 4구짜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습 때를 위한 거니까 분명히 작게 나올 거예요. 실제로도 엄청 작게 들려요. 그쵸? 이게 또 잘 끼워야 되더라고. 여러분 이 4구짜리 끼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잘못하면 브릿지 넘어가요. 자, 끼면 이런 모양입니다. 끼면은 네, 끼면 이런 모양이에요. 이상하죠? 볼게요. 확실히 작아졌네. 확실히 작아졌어요. 한 20dB 정도는 더 낮게 나와요. 아, 정말요? 네, 최고치가 71인가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얘기하는 것보다도 더 작게 들리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금속으로 된, 이게 좀 쓰기가 무섭네. 악기가 망가질 것 같이 생겼어요. 하지만 써봐야죠. 네. 되게 무겁다. 진짜 묵직하네요. 이따가 네. 떨어뜨리면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 악기로 하자 그런 거예요 혹시? 아니요. 이걸 써보고 싶어. 와, 이 대박인데? 거의 안 들리네? 60이 안 나오는데? 뭐 고장 난 거 가지고 하는 거 같은데. 이게 효과가 대단하네. 이거 비싼 이유가 있네. 비싸요? 이게 고무보다 훨씬 비싸죠. 일단 재료만 봐도 무게로 들어봐도 비쌀 것 같이 생겼잖아요. 자 이번에는 네 야금기의 하이브리드. 겉은 고무, 속은 금속. 애매하게 이거는, 생겼어. 네,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이게 껴진 거래요. 네. 한번 해보시죠. 고생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여섯 개 비교를 해봤는데 확실히 2구짜리는 그 소리를 작게 하는 기능은 없네요. 이걸 저는 주로 이걸 사용하는데 소리가 작아지는 느낌이 들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 소리 자체가 작아지는 게 아니라 울림이 줄어드니까 잔향이 없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아닐까? 그 정도? 그 정도의 효과? 그러니까 먹먹해지는 데시벨 측정기가 지금 우리가 정확한 걸로 한 게 아니라 핸드폰 어플로 했고 좀 다를 수가 있고 네. 어쨌든 우리가 이걸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가성비는 얘가 제일 좋다. 이 친구의 단점은 연주를 하다 보면 브릿지 쪽으로 이렇게 따라 올라와요. 그렇죠. 이 USA 이 친구는 미국에서 온 모양인데 이 친구가 자꾸 그 올라온다고 하네요? 기어오른다고. 그러니까 그 자주 쓰면 브릿지에 이렇게 흔적이 남습니다. 고무 흔적. 아 그렇죠. 고무 질이 안 좋아. 고무 때가 남아요. 질이 안 좋아. 이 질이 안 좋은 애들이야. 자꾸 기어오르지 그러니까. 미국 교육이 지금 어떻게 되나. 이 친구는 잘 안 움직이는데 일단 브릿지에 낄 때 잘못하면 뭐 이게 껴진지 안 껴진지 잘 확인이 안 된다. 그런 단점이 있고 요 친구는
친구 내가 쓰고 있는데 난 솔직히 단점 잘 모르겠는데. 난 좋아요. 어, 이 친구 좋아. 저도 이거 쓰고 싶습니다. 어, 사세요. 비쌉니다. 이거 잘 되면 내가 사줄게. 자, 어쨌든 요 세 친구는 어, 거의 다 비슷한 역할을 한다. 네. 사용자가 어떤 거를 선호하는지에 따라서 바꿔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여유가 있으시면 이런 친구들을 쓰시면 되고, 여유가 없으면 이거 쓰시면 됩니다. 지금 보셨죠? 프로도 이거 쓰는 거? 무조건 가성비예요, 프로는. 그쵸? 도미넌트. 자, 그리고 요 친구, 요 세 친구들, 4구 세 친구. 자, 이 야금 효과는 이 친구가 제일 좋았어요. 금속이 짱이야. 그 다음,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가 거의 금속하고 거의 비슷해. 1, 2위를 탑터. 얘는 약간 이렇게 이게 USA. 얘는 울트라 USA. 울트라 USA. 얘는 USA. 얘는 울트라 USA. 아무튼 가격은 얘처럼 싸요. 얘는 좀 비싸. 뭐 여유가 없으신데 좀 조용히 하고 싶다 그러면 요거. 나는 확실히 조용히 하고 싶다 그러면 얘네 중에. 아, 그리고 생각하셔야 되는 게 사실 이 하이브리드가 괜히 나온 게 아니거든요. 얘가 사실은 딱딱하고 무겁고 철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나무잖아. 이거를 그 브릿지에다가 어설프게 껴놨다가 떨어지면 앞판이 아작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하이브리드 이 친구가 나온 건데 둘이 소리를 낮추는 정도는 거의 비슷하니까 가격이 만약에 비슷하다면 이 친구를 쓰시는 게 훨씬 안전하실 것 같아요. 지금 막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저는 항상 이걸 꽂아놓기 때문에 사실 잃어버릴 염려는 없어요. 근데 이제 잠깐 빼놨다가 객관 연주를 간다거나 아니면 본래 속해있는 오케스트라를 갔는데 야금기가 필요한 날이에요. 그러면 야금기를 만들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 꿀팁 아닌 꿀팁을 하나, 네, 하나 알려주세요. 네. 먼저 필요한 게 뭐죠? 네, 먼저 제일 흔히 볼 수 있는 A4 용지만 있으면 됩니다. 네, A4 용지. 네, 저희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네, 이거 이제 완성! 아, 이게 완성이에요? 완성! 어, 정말 별거 없네. 근데 이게 이제 종이가 너무 빳빳하다 보니까 네. 끼실 때 좀 조심하셔야 돼요. 약간만 네. 구부려 주셔가지고 A선과 A선. D선 사이로 이 벌어져 있는 곳을 향합니다.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 다음 이 공간에서 조금만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게 빳빳하기 때문에 C선과 G선 사이로 다시 올라오시네요. 조심하셔야 돼요.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 악기거든요. 된 건가요? 네, 됐습니다. 이게 지금 콘솔디노 상태인가요? 아, 센자입니다. 네, 그럼 코는 어떻게? 코는 일반 야금기와 같은 방법으로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하, 요런 식으로. 네. 한번 들려주시죠. 네, 콘 먼저 들려드릴게요. 네, 콘 먼저 들려주세요. 확실히 그래도 그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야금기보다는 약간 성능은 떨어지는 것 같네요. 아무래도 간이로 만들다 보니까 그렇죠. 네, 정말 뭐 그냥 재미로, 그쵸? 네. 재미로나 아니면 정말 정말 급한 상황에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재미있고 흥미로운 거 또 알려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네. 그래서 오늘 야금기에 대해서 이거저거 알아봤는데 여러분들 야금기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간이 야금기도 뭐 좀 가서 어디 가서 좀 아는 척 좀 하시면 이런 것도 알아 이렇게 되니까 좀 그냥 재미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또 재미있는 거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네. 여기까지고요. 뭐 다음에 또 자주 오실 것 같으니까 또 우리 기다려봅시다. 네. 이상입니다.